저 이거 급한 거니까 특급으로 좀 해주세요. 그래도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. 얼마나요? 한 시간 정도. 빨리 좀 해주세요. 예. 가실 생각을 안 하네. 어떡하지? 민호 아버님밖에 없으니까 살짝 튀어나가면. 이게 뭐냐? 차만 계속 들어 머리 아프고. 아, 그렇게 경기하는데. 날짜를 직접 확인 안 하고 한 게 잘못이지. 아니 저거? 제사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있어. 야 이윤호, 저거 좀 참고해 치워. 나중에. 얼른 안 해. 아 정말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? 아. 선생님! 운명 오셔서 아직까지 계신 거예요? 아무도 없더니 왜 온 식구가 다 있니? 아, 결혼식 날짜를 잘못 알아서. 그거 3,000원. 쉿! 오해하지 마! 오해하지 마! 그런 거 아니야! 절대 그런 거 아니야! 예? 그런 거 뭐? 나 좀 몰래 나가게 해줘. 제발, 나 좀 제발. 윤호야, 부탁해. 아 저기 옥탑방에 갖다 놓으려. 창고에 갖다 놓으라니까. 옥탑방이 더 넓으니까.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데 갖다 놓으면 되지. 말이만. 여보세요? 아, 네. 네. 네? 아, 지금 갖다 줄게요. 이윤호! 예? 너 DVD 연체료가 3만 원? 너 진짜? 도대체 보고 왜 갖다 주질 않아? 아 참. 어딨어? 당장 갖다 줘! 아, 내 방에 있나? 빨리 찾아. 빨리 찾아. 자식이 안 줄 텐데. 안 줄 거야. 기원이 저긴가? 저기에요? 난 안 들어갈래? 아 왜요? 아, 나 안 들어갈래. 아이씨. 대근아씨! 대근아씨! 계신가? 저기 저 혹시 저 좀 전까지 여기 계셨던 할아버지 혹시 저 가셨어요? 어떤 할아버지요? 아 저기 얼굴이 이렇게 저 사각형이고요. 그 저 눈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매치 좋게 생기신 분인데. 부동산 아저씨네 몰려갔다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누구예요? 그 김영감네 갔나 보다. 우리 부동산. 가요. 대근이? 아 좀 전에 갔는데. 아니 어디로 가신다고 못 들으셨어요? 아니 그분 핸드폰도 없다고 해서. 딸네 집에 갔겠지 뭐. 아니야. 그 박 씨 만나러 간다고 그랬는데. 아니 박 씨가 누구예요? 미아, 찾았어? 방이 없어. 못 찾게만 해봐. 아, 있겠지 어디. 아,
아무나 아무리 잠이 쏟아지고 일이 산것이 쌓였어도 남정네 손에 아휴 내 이런 거기 있어? 아니 애미는 어딜 간 게야? 시장에 시대가 달라져도 남자랑 여자가 할 일이 따를 것만 하라시 방에 있나? 쏟아지는구만 참. 여기요. 예, 고맙습니다. 네. 여보세요. 정직한 이 선생 어딘가? 예? 내가 지금 문병을 왔는데 말이야 이 선생이 없어. 예? 아, 결근을 할 정도로 아픈 사람이 참 잘도 쏟아니네 쏟아녀 맨날. 아니 저 그 혹시 누구 못 만나셨어요? 누굴 만나요? 지금 가요. 예, 지금 갑니다. 예. 틀렸어. 못 찾아. 자식은 동해본쩍 서해본쩍 하는 놈이야. 남의 귀한 신발을 뺏어 신고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? 아 진짜 웃기나 하시네 정말. 저기 있다. 어디? 저기. 가요. 그렇게 해가지고 군을 뺏어왔다고. 야 너도 정말 대단하다. 안녕하세요 아저씨. 아니 누구? 가만 너 준아 아니냐? 예 이준아입니다. 근데 너 그 웬일이냐? 오래간만이다. 아저씨 거두절미하고요 저 우리아버지 신발 찾으러 왔습니다. 뭐?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이요. 저거 우리 아버지 새 신발이잖아요. 야 임마 이거 네 아버지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거야 임마. 그럴 리가요. 저희 아버지는 선물로 드린 적 없다는데요.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. 네 아버지가 준 거란 말이야. 네 아버지가. 야 임마 이수재. 어딜 가 임마. 아버지는 선물 드린 적 없고요. 저는 아버지 신발 찾으러 왔습니다. 아니 이놈이 어디서 보류장물이 없이 우리한테 눈을 똑 버렸던 우리 아버지 신발 주세요! 아 진짜 이거 어디 간 거야? 선생님! 너만 있어서 다행이다. 아니 아직도 못 나가셨어요? 벌써 나가신 줄 알았는데. 이윤호! 이윤호! DVD 갖다 줬어? 어? 아직. 아니 아직? 안 갖다 주고 지금 누워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도저히 못 찾겠어서 아빠가 반나고 오면 물어보려고. 이게 자꾸 진짜 그래 너 그래 어? 염려마 갖다 줄게. 뭘 염려마 뭘 염려마. 너 하여튼 못 찾지 말아서 해. 아니 왜 이렇게 굼뜨세요. 아직도 못 나오면 진짜 미안해. 정말 나 어떻게 나가지? 제가 나가서 방 볼 테니까 따라 나오시. 검색부터 해봐. 오케이. 봐, 검색 순위 3이잖아. 어? 진짜네. 왜 난 몰랐지? 니들 안 나가냐?
너 입을 좀 어딜 나가? 어? 아니 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털려고. 아 뭐가 먼지가 많아? 그거 빤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. 먼지 많아. 아니 아 쟤 왜 갑자기 안아도 깔끔을 떨고 저래? DVD나 찾으라니까. 윤호 힘들지? 어떡하니?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네? 어 삼촌. 삼촌님을 가져가. 뭐야? 삼촌 거 간수 좀 차려라. 맨날 빠뜨리고 다녀. 뭐? 뭐야 이거 이불? 이 선생님 저예요. 저 선생. 오 정직한 이 선생. 아 이제야 오시는구만. 병문안 올 때마다 환자는 맨날 어디 가는지 웃고 말이야. 유경련 전문환자 이민영 선생 이번에는 어디로 그렇게 쏘다니다 오시나? 교감쌤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저 이번에 진짜 아픈 건데. 아, 예 물론 진짜로 아프시겠죠. 결국까지 오셨는데. 야 이 와중에도 어 세탁물까지 찾아갖고 오시고. 아니 이건 뭐야? 아이고 이 이불까지 드라이클린 해갖고 오시나? 아이고 그 대단하신 정신력이에요 정말. 사람이 보면 볼수록 아주 굿이에요. 굿이에요. 치말서 준비하세요. 그 순조 말이야. 그 비실비실한 새님이 아들놈 하나는 그냥 외탁을 했는지 엄청난 놈을 낳았네. 어? 참. 그저 외가 핏줄이 천하장사 집안이래잖아. 어? 앞으로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나 또 뭐 달라 그러거나 괴롭히시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. 아셨죠? 어? 그 웬만하면 그런 친구는 좀 만나지 마세요. 에? 어, 다시 한 말로 그 개자식들. 여보세요? 어, 어디야? 아, 벌써 왔어? 어, 잠깐만. 저 아버지, 저 친구랑 약속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되겠는데요? 집으로 가실 거죠? 그래, 갔다 와. 어, 괜히 또 기혼으로 세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세요. 알았어. 어, 아침 가. 어디야? 세신의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. 얘가 일어났나? 설마 왜요? 아, 삼촌요. 제가 일어났나 가볼까요? 그럴래? 일어났나 볼래? 죽 좀 먹이게? 네. 어떡해요. 저 때문에 더 아프시고 심한 속까지 쓰시고. 어떻게 정말. 많이 아파요? 열도 나는 것 같아요. 선생님. 아 윤호야. 아 놀래라. 할머니 곧 올라오실 것 같아요. 지금 안 나가시면 들켜 책임 못 져요. 그래 얼른 가요. 나 배우면 못 하겠는데 괜찮죠? 네 너무 죄송해요. 저 때문에 종일 고생만 하시고. 선생님 고생은 저도 했거든요. 하이 파이팅 자기 눈이 꼭 거침없이 하이 파이팅.